안녕하십니까 심장입니다. 자 이제 어드레스를 배웠으면 이제 백스윙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심장이 스윙을 전체적인 흐름을 좋아하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딱딱딱 나누는 분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백스윙 할 때 고민 들어온 분들 뭐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 심장이 다 이렇게 깔라서 점차 단계별로 제가 분리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백스윙. 백스윙을 할 때 일단 올바른 백스윙에 대한 모습이겠죠. 자 백스윙을 하기 전에는 테이크 어웨이라는 동작이 먼저 그 전에 존재합니다. 자 테이크 어웨이 바로 클럽이 스타트 되는 부분이죠. 가끔 여러분들 골프 대회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웨글이라는 동작인데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손목을 좀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체 몸통이 가죠. 똑같습니다. 이게 테이크 어웨이라는 겁니다. 테이크 어웨이. 먼저 삼각형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쭉 하고 한번 이동되는 거죠. 느낌에 어드레스를 여기서 시작한다는 느낌이면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죠. 이렇게 여기를 지날 때부터 이제 손목이 꺾기 시작합니다. 자, 손목을 꺾을 때는요. 자, 맞죠? 테이크 어웨이 한번 밀고요. 그다음에 이쯤서부터 손목을 꺾는데요. 위로 꺾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목을 위로 꺾는다는 거죠. 맞죠? 오른쪽 무릎을 지날 때 손목을 꺾기 시작하면서 위로 꺾으면서 백스윙이 들어가는 거죠. 자, 밀었죠? 그 다음에 손목을 꺾으면서. 밀었죠? 손목을 꺾으면서. 자, 정면에서 보면요. 밀었죠? 손목을 꺾으면서 올리죠? 올리면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몸통이라는 거거든요. 몸통은 어드레스 때 섰을 때 그 각 그대로 턴 돌리기만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좀 그렇지만 꽤 많은 분들이 너무 심하게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오른쪽 힙이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사실은 처음부터 몸통이 제자리에서 도는 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백스윙 같은 거를 혼자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지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건 중요하면 저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깨는 90도 이상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자 어깨가 내 꼭 턱 밑에 오게. 자 이렇게 쭉 턱 밑에 몸통은 이런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은 한번 밀었다가 손목을 위로 꺾으면서 오는 거죠. 자, 쭉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또 아까 하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드레스 때 섰던 오른쪽 라인 있죠. 특히 이쪽 라인이 백스윙에서도 똑같은 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또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이 이 힙이 이거 돌리지 말아야 되나요? 어디까지 돌려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냥 잡고요. 무릎이 정면을 보는 상태까지 한번 싹 돌려보시면 어디선가 한번 걸립니다. 자, 오른쪽 무릎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골반을 뒤로 딱 빼면, 적정하게 걸리는 부위가 있죠. 거기까지만 하시고 어깨는 90도까지 돌리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쭉, 이런 식. 자, 요 방법에서 백스윙 얘기가 좀 기네요.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쉽게는 아니지만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먼저 이런 식이 되겠죠. 밀었죠. 손목을 커킹하면서 이렇게 드는 거죠. 위로 들죠. 자, 이걸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클럽을 먼저 위로 한번 들어봅니다. 절대로 상체 일으키지 마시고요. 들고요. 자, 내 몸 앞에까지 보고 들고 클럽 90도 만들고요. 자, 이제 정면에서 보면 어깨를 오른쪽으로 그냥 돌립니다. 쭉, 그렇죠. 이렇게 쭉. 그럴 때 팔로만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어깨 쭉 90도까지 돌리고요. 이 상태에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 느낌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여기? 결론은 목표가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하시면 올바른 백스윙의 모습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